간사님은 안동데일리에 조충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조 대표님 혼자서 묵묵히 재판도 지금 항상 준비하시고 승소하시고 투쟁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입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저도 약간 목 감기가 있는데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희망 가지실 거죠? 예! 자유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까? 오, 예,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 빼면은 시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가지고 과거의 그레이트 게임 다시 신 그레이트 게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어떤 신 그레이트 게임이냐 크게 모아서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 때 고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인들이. 자, 쉽게 하나만 얘기하면 임진왜란 때, 예? 선조가 일본에 그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정사 황윤길, 부사 학범 김성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당파 싸움은 일본에서 만들었대요. 그러나 견제하는 여야로 하겠습니다. 여야가 있어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우리 체제를 그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임진왜란 1951년이죠. 그 이전에 이것을 직감하고 예감하고 뭐 이익 율곡이가 10만 양병설도 주장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통신사로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다녀오신 분들이 설명이 다르죠? 달랐습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었나요? 전쟁 없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볼품 없고 그런 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조가 정사의 얘기가 아니고 부사의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학범 김성일이 어디 사람이죠? 안동 사람이죠? 제가 안동 내일인데요. 부끄러운 거는 부끄럽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있어요. 예, 그 뒤에 또 있죠. 병자호란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안동 김씨, 김상원, 최명길. 그때 누가 이겼습니까? 김상원이 이겼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실리 외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리 외교,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실리 외교를 채택해야지. 이거 뭐 명분만 찾고 그 당시 양반들의 명예, 임금의 명예를 찾다가 국민들은 안중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선이 해야 됩니다. 자, 지식인들, 누가 지식인들입니까? 대학 교수, 여신문, 언론사,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법조계,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지금 좌파들에게 장악당해가지고 이게 옳은 말 해도 이게 중간에서 막혀버려요. 이게 지금 그것이 지금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제 그레이트 게임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와중에 지금 소련이 이름 바꿨죠.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군사력을 엄청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 한미 동맹을 의지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힘 안 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이승만, 과거의 박정희, 그런 인물들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나라, 대한망덕한 나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윤석열이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우선이 국가 안보, 국가의 안위를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 그죠? 국민의 생명, 뭘로 할 수 있습니까? 힘입니다, 힘. 여기에 어떤 분들은 경제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군사력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군사력을.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북핵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미국 절대로, 물론 한미동맹, 한일동맹 중요합니다만은 바이든이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아 너네 그래 하는 대로 해. 이렇게 지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신뢰를 지도자들,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언론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관가한다면 미래에 닥쳐올 위기, 이 국난 극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냉정한 생각,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500만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완전히 그 인연적으로 갈라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좋아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일본, 중국, 러시아, 소련,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학자들이 목숨 내놓고 말하고 여기 뭐 과거에 그 뭡니까? 지부상소라는 게 있어요. 목숨 내놓고 도끼로 제가 잘못된 말을 하면 해당 그 임금이 죽여라고 도끼로 그 상소를 올린 사람 또 안동 사람이 안동에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타 이렇게 뭐죠 호가 생각을 안 돼 우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안동에 가면은 영월루라고 있죠. 영월루 거기 가면은 안쪽에 가면 여러 정몽주라든지 정도전 그다음에 그 고려 공민왕 그 영어로가 공민왕의 글씨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영가 옛날에 영가도 했고 고창 뭐 이렇게 이름이 변하다가 지금 안동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안동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영남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영남 아빠의 주류가 누굽니까? 남명 조식이고요. 그 위에 이제 그 태계이황 학파가 있는데 우리 선비들이 글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뭘 해야 되느냐? 적이 도발하면은 바로 남명조식 선생처럼 칼을 옆에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진실을 외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인들의 그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들을 알리고 해야만 우리가 갈 방향이 바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결해야 됩니다. 단결하지 않으면요. 이거 자, 일본이 지금 호시탐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단합도 안 됩니다. 그럼 뭐 이거 북한, 남한 다 남은 나라에서 점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 아니,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일단은 제가 우리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나라가 지금 위기인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항상 꿈꿨던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식인들의 분발 그리고 용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하고 지금 자 1년 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정선거 얘기는 짧게 얘기하는데 지금 전주시 완산구가 지금 다시 2020년 4.15 총선 끝나고 나서 개표하고 여러 구리시 선관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데일리 유튜브를 보시면 다시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선거 완산구 선거관리위원장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특히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두간록이라는 그 위원은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면 이준석이나 지금 지도부에서도 불러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물어보면은 그것이 그때 유령표 10장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를 하지 않고 있죠. 국민들이 압력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쫄러보고 있는 겁니다. 힘을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들 말이야 우리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위임받은 겁니다. 위임받은 거를 제대로 못할 때는 탄핵, 모두 탄핵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탄핵 없어요. 다른 나머지 그 국무위원들 탄핵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도. 자, 국회의원들도 무서운 불의가 뭐냐? 이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견제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자, 그래, 부정선거 얘기도 여기로 하고, 안동데일리 TV를, 유튜브에, 그걸 보시면은, 이게 정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 결정적으로 이진석 선거계장에 대해서 어제 전화를 했었고, 이제 곧 전주시 완산구로 내려가서, 거기에 관련자들을 취재하게 되며, 부정선거의 진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우리 국민들이 우매하고 지도자가 잘못된 사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대통령 킬링필드의 주인공, 이 악마 같은 지도자 누굽니까? 이 누굽니까? 존 폴트죠. 폴트. 어, 맞죠? 존 폴트 맞나요? 폴트예요. 앞에가 헷갈리는데. 자,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악마적인 사회주의자가, 철저한 사회주의자 스탈린, 그 마오쩌둥을 능가하겠다고, 그래 우리 캄보디아를 정말 잘 살 수 있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하다가 그 국가가 킬링필드가 나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1997년 폴보트가 체포됐죠. 체포돼가지고 그때도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폴보트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나도 내가 지금 살인자처럼 생겼느냐, 잔인하게 생겼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자기 사상에 입각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그 캄보디아 전역이 강제 수용소가 된 거예요. 이런 비참한 꼴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잘못 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 다시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그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십니다. 폴보트가 맞습니다. 예, 폴보트. 화이팅! 안동 끝까지.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대표님. 젊은 혈기에 구구절절히 결기 있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